안녕하세요, 김현입니다. 한 지금 이틀째 쉬고 있어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. 아우, 얼굴이 엄청 부었네요. 예. 죄송합니다. 예. 죄송한 일이죠. 예. 조기성 선수가 덴마크 미드윌란드로 갈 가능성에 대한 그런 좀 이야기들이 나와서, 예, 집에서 누워 있다가, 예, 좀 이것저것 여기저기 좀 알아봤습니다. 예. 조기성 선수는 현재 덴마크 미드윌란드과 협상 중인 건 사실입니다. 예. 그리고 좀 요 상황들을 좀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조기성 선수가 미드윌란드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게 5월 중순 정도에 일단은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좀 제안들도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이었고, 이제 제안 이제 조기성 선수 쪽으로 들어온 거죠.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전북 현대 구단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됐고, 그리고 나서 전북 현대 구단에서도 일단은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는데, 박지성 디렉터가 판단을 한 끝에 조기성이 이 덴마크 미드윌란드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, 그 이후에 조기성 선수를 설득을 하면서, 사실은 조기성 선수가 처음에는 미드윌란드 좀 생소한데 좀 뭔가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곳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, 박지성 디렉터가 설득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좀 많이 하면서 이 조기성 선수가 이제 결정을, 그래 그렇다면 내가 덴마크에 가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, 좀 이런 식으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. 예, 그리고 미드윌란드 외에도 지금 언급되고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. 뭐 블랙번, 그다음에 와포드, 이쪽도 제안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. 그런데 전북 현대 쪽에서 왔을 때는 사실은 이 미드윌란드가 가장 높은 이적료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. 45억 예, 이 정도 되고, 이 블랙번과 와포드는 거기에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전북구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적료 수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두 구단보다는 미드윌란드가 좀 낫겠다, 여러모로 낫겠다 싶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한 가지는 뭐 레스터 얘기도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. 뭐 소문으로도. 근데 좀 확인을 해봤더니 레스터는 지금 이 조기성 선수의 이 공식 에이전트가 아니라, 에이전트도 왜냐면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그 위임장을 써서 이렇게 팀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언급됐던 구단 중에 하나였다. 예, 블랙번도 그렇게 언급이 됐지만 좀 뭐 이것저것 뭐 이적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좀 일찌감치 좀 결렬이 됐고, 결론적으로는 뭐 와포드나 블랙번도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가장 높은 이적료를 제시한 미드윌란드과 협상을 하는 걸로 전북현대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, 그 이후에 이제 박지성 디렉터가 조기성 선수를 설득하면서 예,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알아보니까 다른 곳하고는 지금은 일단은 협상은 다 종료가 됐고, 미드윌란드하고만 지금 세부적인 논의를 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조기성 선수 본인도 이제 박지성 디렉터의 이야기를 듣고 좀 뭐 마음이 좀 돌아선 부분이 좀 있다,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틀어질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. 예,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뭐 양쪽 구단 간의 합의는 마무리가 됐고, 이제 개인에 대한 좀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이게 좀 이적이 종료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큰 뭐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조기성 선수가 미드윌란드로 가지 않을까. 그러면서 뭐 조기성 선수 뭐 주변에서는 조금 더 높은 팀으로 가는 거 어떠냐, 좀 더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좀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, 조기성 선수가 그래도 박지성 디렉터와의 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 라는 사실을 좀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. 예,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, 저희는 또 다른 또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